자, 우리 저 광합성의 명반응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 명의 그 주요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광합성 이 기작이 겉보기로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걸알수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바로 이 멜빈 켈빈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광합성에 특히 이제 켈빈 회로라는 그런 안반응의 이그 탄수화물 합성 과정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여기 켈빈 사이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법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도움을 받아서 켈빈 사이클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신 분인데 이분 사실은 대학을 어디 나왔냐면은 물론 이제 박사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했지만은 학부는 광산 학교라는 그죠? 아주 그뭐 별로 이름 없는 그런 대학을 나와서 이제 연구에 그 열의를 갖고 계속 공부해서 결국은 이제 요 켈빈 사이클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버클리 대학의 교수로서 오랫동안 재직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습니다. 물론 다 공부해서 연구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켈빈 사이클 물론 우리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안반응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이게 불립니다. 이 사이클 왜 사이클이냐? 회로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탄수화물 합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Light Independent Reaction 그죠? 빛의 이제 무관한 반응이라는 뜻이고 또 Biosynthetic Phase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유기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죠? 생합성입니다. 또 이제 다크 리액션, 왜냐하면 빛이 없어도 이 과정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포토신테틱 카본 리덕션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게 카본 리덕션, CO2가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사실은 전기화학적 반응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전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잘 추적해 보면은 이제 전자가 들어가서 CO2를 환원을 시킵니다. 그죠? CO2 환원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CO2가 요 켈빈 사이클에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카본이 이제 고정이 됩니다. 탄소 고정. 어떤 식으로 고정이 되냐? 이렇게 이런 물질로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ATP가 이제 명반응에서 합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ATP 여섯 개 ATP가 ADP로 되면서 포스페이트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떨어져 나오죠.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오면은 그때 결합에 있었던 그 화학 에너지가 이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2에서는 이 리덕션이 일어나는데 또 이제 명반응에서 NADPH가 또 생성이 됐죠. 그죠? NADPH 이것은 뭡니까? 일렉트론 캐리어라고 전자 전달체요. 그죠? 많은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말하자면은 이제 코팩터입니다. 보조 인자가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물질이 합성이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렇게 글루코스가 또 이제 합성이 됩니다. 계속 이게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테이지 3에서는 원래 처음 출발 물질이 다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화학을 배우게 되면은 이런 대사 과정을 아주 자세히 배울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생체 내에서는 물론 이것은 물론 이제 광합성이니까 녹색 식물이나 광합성 미생물에서 일어나지만은 우리 생체 내에서 수많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마 자세히 배우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빛이 이제 여기 이제 이파리에 의해서 수확이 되죠. 하비스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CO2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CO2가 흡수가 되고 또 물은 식물의 뿌리에서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소가 이제 생산이 되죠. 그죠? 이건 명반응에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안반응에서, 그죠? 켈빈 회로에서 이제 이 당이 탄수화물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있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반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요. 아, 그래서 한번 요 광합성 우리 명반응이 이번 강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명반응에 대해서 한번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명반응은 빛이 필요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 흡수가 되게 되겠죠. 그죠? 먼저 이렇게 모든 광합성하는 그런 저 생물체들은 다 이렇게 대부분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왜 녹색을 띠느냐? 이 녹색을 띠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요빛 이파리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 클로로플라스트라는 우리말로 엽록체라는 이런 단위체가 이제 있습니다. 클로로플라스가 이렇게 이거는 현미경으로 아주 잘 보입니다.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만약에 디스크가 이렇게 축축 쌓여 있는 것, 또 디스크 쌓여 있는 디스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광합성 명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클로로플라스트는 빛을 흡수하죠. 그래서 그 흡수한 빛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명반응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합성된 이 케미컬 에너지를 통해서 안반응에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면은 이게 전체 반응은 CO2와 물이 반응해서 비대너지를 통해서 탄수화물과 이제 산소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인데 오토트로픽 오르가니즘, 그죠? 이것은 뭐 자가 영양 생물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헤테로트로픽 하면은 외부에서의 어떠한 그 기질이 필요한데 이 오토트로픽 오르가니즘은 다른 기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음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단지 뭐가 필요하죠? 빛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빛에너지. 그리고 또 이제 빛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CO2와 물을 통해서 어떤 슈가 종류죠? 당을 합성하고 이제 산소를 또 배출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걸 오토트로피라고 합니다. 헤테로트로프는 다른 어떤 음식물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클로로플라스트 내에서 이렇게 명반응, 그죠? 요게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그라나라고 해서 이제 스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그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말이죠. 먼저 여기 이렇게 클로스 플라스트 내 이렇게 그라나 또 라멜라, 그죠? 여기 이제 그 안에 있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에서 명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명반응은 물만 필요합니다. 물이 들어가고 또 이제 빛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산소가 이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게 많은 예전에 나오는 이 산소는 물에 있는 산소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CO2에 있는 산소가 나오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법으로 해서 물에 있는 산소가 나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H2O를 5를 이게 원래 16이잖아요. 원자량이 일반적으로. 근데 18자를 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산소를 재봤더니 이걸 봤더니 여기에 이제 그 18짜리 산소가 이제 들어있는 걸 봐서 분명히 물에서 나오는 산소가 결국은 산소 이제 분자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NADPH가 이제 생산이 되고 또 ATP가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그죠? 요건 ATP는 에너지를 원을 공급하는 거고 또 NADPH는 이제 전자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환원력을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켈빈 회로에서 이게 CO2가 여기서 고정이 돼서 이런 당 종류가 이제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다시 NADP 플러스가 되고 또 ADP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명반응에서 다시 NADP 플러스가 NADPH로 되고 ADP가 이제
양성자 이제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ATP로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그림으로 보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ATP는 빛에 의해서 명반응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이제 그리고 NAD 배치도 또 생산이 된다. 이게 전자 캐리어고 환원력을 제공한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그 광합성은 대부분의 이제 식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광합성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파리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는 뭐를 이제 함유하고 있느냐? 스트로마가 있고요. 스트로마는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그 이제 바깥에 있는 이제 그 영역을 스트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틸라코이드 그라나라고 있는데 그라나 아까 이제 디스크 모양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돼 있죠. 요게 이제 그라나 스택이라고 하면 이렇게 쌓인 것처럼 이제 나와 있죠. 그라나는 어떤 스택이냐? 틸라코이드라는 이게 막입니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스택으로 된 것을 우리가 구라나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틸라코이드에는 많은 클로로필 분자가 있어요. 엽록소입니다. 엽록소. 이 클로로필 분자가 이제 녹색을 띠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빛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파장 영역에 빛을 흡수를 해요. 이제 곧 보도록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빛 에너지를 이 클로로필 분자가 흡수를 해서 이게 이제 그 비대증지가 전달돼서 이제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는 식물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녹색 이파리를 보면은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녹색으로 된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각각 세포에 많은 게 녹색으로 된 이런 알갱이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그죠? 이 엽록체를 우리가 요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아까 이제 본 것처럼 엽록체가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우터 멤브레인 외막 있고 또요 안쪽에 이너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이너 멤브레인 그 내부에 이렇게 그라나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그라놈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라나라고 이제 복수를 씁니다. 요 스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라나는 뭡니까?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으로 구성이 있다고 이제 그랬죠, 그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 그죠? 엽록체 요 내부 이제 요 공간을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이제 그러고 틸라코이드 이제 멤브레인 내부에 있는 그 영역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우리가 루멘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실 테니까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쭉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건 실제 템 사진입니다.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로나 스택이 쭉 있는 걸 알고 그로나 스택이 쭉 많이 놓여 있고요. 그것들이 또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로나 스택 요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을 스트로마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요 스트로마에 켈빈 회로가 이제 놓여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요 클로로플라스트 구조를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라나 스택이 있고요. 요 바깥쪽을 스트로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멤브레인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루멘이라고 있습니다. 루멘. 그죠? 여기 루멘 보면은 여기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이중막으로 이제 돼 있어요. 이것이 쭉 쌓였는데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내부 영역을 루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멘과 이 스트로마 사이에 이 프로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프로톤이 이제 이 농도 차이가 이제 생기게 이제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ATP가 합성이 되게 되는 거죠. 아주 그 중요한 기작이 이미 많이 알려져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클로로플라스트에는 이게 색깔을 띠고 있는데 어떤 색소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피그먼트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피그먼트라고 하면은
색을 띠는 분자를 뜻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색소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요, 이거는 단풍들 때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울긋불긋 아주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색소로 이 클로로필 A, 그러니까 엽록소 A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구조를 이제 보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클로로필 B도 있어요. 구조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흡수하는 빛의 파장 영역도 다르고요. 또 이제 카로티노이드하고 젠토필이라는 요 분자가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요 카로티노이드와 젠토필은 구조가 거의 같아요. 말하자면 같은 패밀리에 속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주로 이제 가을에 되면 이렇게 단풍을 들리게 하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